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헬스장. 중국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소개팅. 30살 모술 대 7년 연애한 29살. 소개팅 누구?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사람이랑 소개팅하고 싶나요? 엠지 공무원들을 위해 술 대신 콜라로 회식한다는 대구시청. 차단. 전 세계에서 스팀 약겜 판매가 금지된 나라가 딱 두 곳 있는데 한국이랑 중국임. 동안. 78년생인 배우 김사랑의 최근 모습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음. 한편 김사랑은 현재 미혼임. 다이어트. 미국 MIT 연구원들이 식욕을 억제하는 스마트 알약을 개발해 화제를 모음. 한편 해당 알약의 가격은 약 1,300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함. 미인. 미국의 공군 현역 중위가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모음. 메디슨 마쉬는 22살로 4년 전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했다고 함. 쓰레기. 서울의 한 술집에서 남성 두 명이 4만 원어치 식사를 마친 뒤 문 앞에서 눈치를 보다가 그대로 먹튀하는 사건이 발생함. 한편 업주는 담배 피우느라 들락거리는 손님이 많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고 토로했음. 슬릭백. 한 소방관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 홍보 영상이 화제 중. 여자. 30대 남성 A씨가 가발, 스타킹, 하이힐을 착용한 뒤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됨. 당시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를 끌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를 가뒀다고 함. 특이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셔츠를 개는 장면을 공개해 화제 중. 머스크는 로봇이 아직 이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순 없지만 임의의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패러디. 드래곤의 이 밈을 김상태 패러디한 충주시 홍보맨. 엄마. 한 아이가 엄마의 묘에 찾아가 자신의 시험 성적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오열하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음. 너구리. 총 29만 명이 투표한 너구리 다시마 먹는다 대 안 먹는다. 여러분은 너구리 다시마 드시나요? 침착맨 근황. 아, 잘못 눌렀다. 치지직이 조금 그 신선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침착맨의 발표 방송 때 아프리카 주가가 실시간으로 요동침. 한
한편 한국에서의 트위치 운영은 다음 달 27일에 종료될 예정. 영웅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이 자동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에 갇힌 10대 소녀를 구조해 화제 중. 한편 헐크 호건은 53년생으로 올해 70살임. AI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공지능이 그린 한국 20대 남녀 모습. 주목 손흥민이 김민재, 호날두, 미토마를 제치고 7년 연속 아시아 발롱도르를 수상함. 한편 아시아 발롱도르는 아시아 국적의 선수와 아시아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수상 자격을 갖고 있음. 진실 50대 남성 A씨가 익사로 숨진 사건이 알고 보니 가스라이팅 범죄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남.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다 라고 말했음. 다가지 강원도 홍천강 꽁꽁축제 야시장에서 순대 한 접시에 2만원, 떡볶이와 국수를 각각 7천원에 팔아 논란이 일자 주관사인 홍천문화재단이 공식 사과문을 올림. 한편 논란을 빚은 식당은 축제 공식 행사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음. 논란 중인 유튜버 연예인의 악성 루머를 다루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최근 장원영의 소속사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함. 참고로 소속사는 탈덕수용소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팬들이 보내준 자료 수천 개를 번역해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함. 상도덕 논란. 유튜브 구독자 60만 명을 보유한 트위치 스트리머 진자린이 탕후루 가게를 오픈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진자린의 가게 위치가 다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자 진자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올린. 진자림은 01년생으로 만 22살이며 지난 2019년부터 방송을 시작했음.